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급하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초슬로우로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또 할 줄 모르면 스윙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제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에 레슨을 올렸습니다. 물론 내일 올라갈 레슨은 이미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레슨을 뒤로 미루고 이 영상을 내일 오전에 똑같이 6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뭐 내용이 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알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다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보통 제가 앞으로는 하나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아니면 블로그를 시작할 때도, 또 이러한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처음 예전에 찍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모습의 하나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백스윙부터 정말 초슬로우 모션으로 스윙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습가예요. 그리고 뭐 프로 선수나 아니면 주니어 선수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죠. 그러면 누구와는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할 때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이러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윙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공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냥 공 한번 쳐보세요. 그냥 쳐요. 다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은 뭐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라인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기계가 여러분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걸 더 하냐면, 완전 초보 골퍼든 상급 골퍼든 무조건 저에게 오면, 여기에서 완전히 뭐 저 같은 속도는 아니어도 최대한 스윙에 대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가고, 또는 백스윙을 갖다 쳐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각양각색의 모션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레슨, 초보자를 위한 레슨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똑바로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울을 보고, 아니면 촬영을 하면서 봤더니 완전 이러한 모습에 도저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빨리 기본편으로 돌아가셔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윙 내용이 내 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면 많이 놀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스윙 MRI라고 그래요. MRI는 뭐 자기공명 영상 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는 보통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스템은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반대로 MRI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동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스윙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나와요. 과연 뭘 제대로 알고 계시고 저 뭘 잘못 알고 계신지 그걸 정확히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슨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요. 저보다 골프에 대한 식견이 깊은 분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더 훨씬 더 잘 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골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자 하는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영상을 자주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슬로우로,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을 캡처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편집할 때 그냥 슬로우로 대충 찍어놓고 그거를 느리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내가 백스윙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게 내 유연성인지. 여기서 막 가면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다리 힘 딱 주고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유연성의 한계점이에요. 그런 걸 점점 늘리셔도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절을 하신다는 분이 있고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신다는 분이 있고 명상을 한다는 분이 있지만 음악 탁 틀어놓고요. 매일 아침 정확하게 촬영을 하면서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이러한 스윙 모양. 그렇다고 책이나 교과서나 제가 올렸던 영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쫙 뻗는 영상. 이런 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스윙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제시한 건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으로서의 영상을 제시한 거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쫙 이렇게 안 뻗어도 되니까 요 정도만 뻗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정도만 스윙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디디고 약간 클럽이 뒤쪽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치고 발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냐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프로에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욕이 아니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프로와 소통도 잘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더 어렵지만 조금 나중에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만약에 다운스윙 부분이 안 됐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을 너무너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말씀까지 보셔야 이 스윙, 그 다음에 이 영상, 레슨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